자, 이제 모의고사 04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04, 요 밑에 한번 도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면이 이와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앞서서, 지금 라우터가 R1이 있고, 라우터가 R2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도형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따로따로 입력을 해서 나중에 테스트를 PC 0에서 오른쪽에 있는 PC 두 군데로 핑 테스트, 역시 PC 1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PC로 핑 테스트 두 번, 이렇게 해서 총네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왼쪽을 먼저 하시고 또 오른쪽을 해서 전체적인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권해드리고, 또 하나,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가 같은 네트워크인지 다른 네트워크인지 우리는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R1이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다, 이따가 보시면 R1이 같은 네트워크인데 왜 같은 네트워크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때는 스위치 주소가 없으면 작업을 안 합니다. 만약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만 입력하는 작업을 하지, 뭐 포트의 할당, VLAN 번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하되 주소가 있으면 입력을 할 거고요. PC0과 PC1을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요 F0/0번 포트, 바로 요 F0/0번 포트에 PC0과 PC1이 넷 게이트웨이 주소가 같습니다. 이 같은 게이트웨이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에 통신이 됩니다.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오른쪽은 PC2와 PC3가 VLAN 번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고, 라우터 R2에서 인터 VLAN 할 예정이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요 스위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번호가 24번이고 왼쪽으로 가는 번호가 23번인데, 요 스위치에서 나가는 포트가 23번, 24번이 되므로 트렁크를 두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위치가 여기서 나가는 포트가 이렇게 하나일 때는 트렁크 한 번만 하는데, 이와 같이 스위치에 나가는 포트가 두 개이면 트렁크를 두번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첫 페이지 모의고사 04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주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 함은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 주소가 주어져 있고, PC0과 PC1이 있는데, PC0과 PC1은 왼쪽에 100.30.0.0을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24다. 그러면 PC0도 네트워크가 100.30.0.0이고 PC1도 100.30.0.0입니다. 따라서 PC0과 PC1은 같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다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일 때 F0/0에 조건이 이와 같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를 여기다 입력해라. 즉, 게이트웨이 주소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니까 요 포트에다가 반드시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만 동작이 된다. 이게 같은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쉬운 거에는 같은 네트워크가 잘안 나오지만,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같은 네트워크 도면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또한 스위치 0번 VLAN 1번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되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조건만 알려줬습니다.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여기 네트워크가
100.30.0.0이므로 스위치 주소는 100.30.0.1이 되겠지요. 또 하나, 여기에 요 포트에 입력할 게이트웨이 주소, 즉 PC0과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24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 24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 슬래시 24, 슬래시 24,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인데,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255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네트워크 100.30.0.0을 더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100.30.0.0을 더해서 써보면 0에다가 100을 더하면 100점, 0에다가 30 더하면 30, 0에다가 0 더하면 0, 255에 0 더해서 하나 빼면 25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24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가졌을 때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는 무조건 계산해 보니까 끝에 숫자 네트워크에다가 255를 더해서 하나 빼라. 와일드 카드를 더해서 하나 빼라. 여기서는 254가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풀때 왼쪽 부분에서 요 주소, 구한 주소를 참고로 해서 IP,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 24, 그 다음 게이트웨이 주소 254, 또 스위치 주소 30.0.1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고, 어쨌든 R1을 불러서 우리가 시리얼 포트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 시리얼 포트 주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포트 보니까 네트워크가 10.0.0.0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30입니다. 따라서 R1의 시리얼 주소는 10.0.0.2라고 알려줬는데 R2는 알려주지 않고 해당 서브넷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알려드릴게요. 슬래시 서브넷 마스크 30은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두 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0.0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10.0.0.1과 10.0.0.2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 2를 알려줬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0.1이 된다 해서 우리가 요 주소를 입력해서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할 거고, 또 하나, 이제 오른쪽에 PC2와 PC3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가 19입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19, 네트워크 170.30.0.0이고 네트워크 170.60.0.0입니다. 주소는 끝에 숫자가 1이고 끝에 숫자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C2의 게이트웨이 주소와 PC3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슬래시 19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24.0이 되겠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31.255가 되겠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빼고, 또요 밑에 PC에다가 네트워크에다가 하나 더해서 빼면 게이트웨이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네트워크 170.30.30. 와일드카드 31을 더하고 255를 더해서 하나 빼니까 254. PC2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70.30.31.254. 그 다음 PC3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70.60.31.254가 된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또한 눈여겨보실 것은 클럭 레이트 값을 64,000으로 설정하라 지정해줬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거 안 해도 64,000 쓰는데
특별히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5만 6천이다 그러면 5만 6천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여기에 뭐 이미 표에서 확인했지만 VLAN 60이 있고 어드민이 있다. VLAN 60이 있고 30이 있고 이름은 어드민, VLAN 60이 있고 이름은 세일즈다. 포트 1번에다가 할당을 한다. 그다음 인터 VLAN 평소 보던 대로 다 있고요.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R2 라우터에 라우터 장비 이름이 정해져 있고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 마스터 암호 어드민 샵샵. 그러니까 R2니까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다음 프리빌리지 모드 접속 시 암호를 어드민 샵샵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립V2 라우팅입니다. 따라서 두개 라우터의 모든 PC 간에 통신이 원활하도록 립V2를 하라. R1과 R2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각 라우터의 랜 구간으로 라우팅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때문에 써야 될 명령은 패시브 인터페이스란 명령이 있지만 패스 포트 번호가 F0/0이면 F0/0 요런 명령어를 추가해야 된다. 또 하나 정보가 요약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no AU를 쓴다. 그래서 이런 걸다 포함해서 요 옆에다가 형식을 써 드리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ROU Deep Routing RIP 버전은 V2다. 네트워크, 여기다가 네트워크를 씁니다. 네트워크가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약하지 마세요.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세요. Pass. F0/0.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V2부터 시작해서 F0/0까지는 순서를 바꿨어도 없습니다. 순서 무관이라고 합니다. 순서 무관 해서 이따가 입력할 때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R1 할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본 모의고사 04를 푸는 전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04회, 4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란 도면을 여시고, 교재와 조금 다르게 저는 R1 쪽을 먼저 작업을 하고, R2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입력할 때 혹시, 여러 가지 참고사항 교재를 보시고, 저는 왼쪽에 있는 같은 네트워크 부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형을 클릭하시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주소는 100.30.0.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이 되겠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30.0.254가 되겠습니다. 서버는 본 도면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세 줄만 입력하고 창 닫기. 이번엔 PC 1번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자, 주소는 100.30.0.3이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 게이트웨이 주소 100.30.0.254가 게이트웨이 주소로서 PC1을 입력을 마치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상 PC 두 개의 주소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PC 입력이 끝났고 스위치 0번을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 스위치는 현재 왼쪽이 같은 네트워크인데 다른 거는 입력하지 않고 주소가 있을 때만 입력하는데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ENCONFT 스위치의 주소는 VLAN 1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따라서 INT VLAN 칸띄고 1 주소 IP ADD 문제에서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랬으니 100.30.0.1이 할당 가능한 첫 번째고 서브넷 마스크는 24.255.255.255.0이
255.0이 되겠고 활성화 no shot. 자,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기 위하여 IPDE 게이트웨이는 100.30.0.254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스위치 0번의 주소 입력을 마치고 다음 라우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1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R1 라우터 클릭하시고 기본 설정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Enter ENCONFT. 아, 기본 설정은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요구했기 때문에 user 사용자 이름은 master, 암호는 pass, admin, sharp, 콘솔 접속 licon 0 끝날 때 인증을 받을 때 로그인 local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고 마지막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 설정하시오 enable pass admin sharp. 이상 기본 설정을 마쳤고 동작을 위해서 f0/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0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ipadd 누구 주소? pc의 게이트웨이 주소 100.30.0.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활성화 no shot. 자, 이상 왼쪽 부분에 동작을 위해서 입력을 마쳤고 이제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되 여기는 시계가 없습니다.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s0/0/0 주소 ipadd 10.0.0.2가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 30 255.255.255.252 활성화 no shot.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왼쪽에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네트워크를 써서 라우팅을 하겠습니다. ROU RIP V 2. 자, 왼쪽에 PC의 네트워크는 NE.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00.30.0.0이 되겠고 NE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는 10.0.0.0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세요. PASS. 이거는 패시브 인터페이스의 약자다. 포트 번호 F0/0을 쓰면 립 라우팅이 입력이 됩니다. 이상 R1의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부분의 네트워크 쪽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2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PC2 클릭 주소 데스크탑 IP 주소는 170.30.0.1이 1이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 19 255.255.224.0 게이트웨이 주소 170.30.31.254가 되겠습니다. PC2 창을 닫고 이번엔 PC3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주소는 170.60.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19 255.255.224.0 게이트웨이 주소 170.60.31.254가 되겠습니다. 창 닫기. 자, 이제 여러분들은 PC2와 PC3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1번 위쪽 스위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CLI 누르시고 엔터 ENCONFT. 여기는 VLAN 30이 있으므로 VLAN 칸 띄고 30 이름 name NA 이름은 ADMIN 입니다. 자, 1번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1 연결 SW MO
ACC, SWACC, VLAN 30. 자, 스위치의 주소가 없으므로 바로 트렁크 설정하겠습니다. 트렁크는 두 개입니다. 포트 번호는 23번과 24번. 23번으로 먼저 접속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3, 그 다음 SWMOTR 24번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4 SWMOTR.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입력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23번과 23번, 23번과 24포트, 어떤 땐 22번 포트도 뭐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 이렇게 포트가 연속일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입력해도 관계없습니다. INTRA F0 슬래시 23 빼기 24 SWMOTR. 여러분이 조금 아신다면 포트가 이렇게 두 개일 때 따로따로 두번 해도 되고, 한 번에 RA란 명령을 써서 입력해도 되는데, 이때 반드시 포트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 연속이 아닐 때는 불필요한 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위치 1번 창 닫고, 이번에는 스위치 2를 클릭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 Enter. ENCONFT. 여기는 VLAN 번호가 60입니다. VL 60. 이름은 Sales, SALES. 자, 여기도 역시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1 연결 SWMOACC SWACC VLAN 60. 자, 여기도 역시 스위치의 24번 포트에 트렁크를 설정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4 SWMOTR. 이상 스위치 2의 입력을 마쳐서 스위치 1과 스위치 2의 입력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R2 라우터 입력을 하고 마지막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2 라우터 클릭. 자, 여기 이쪽은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CLI Enter EN CONF T 활성화를 위해서 INTF0 슬래시 0번 포트로 접속하시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노샷만 치면 연결 설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VLAN 30 쪽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0.30 END 30 주소 IP ADD VLAN 30의 게이트웨이 주소 170.30.31.254 서브넷 마스크 19, 255.255.224.0 활성화 노 샷. 자, 이번에는 60쪽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0.60 END 60 IP ADD 이때 VLAN 60의 게이트웨이 주소 170점 60.31.254 서브넷 마스크 19 255.255.254.0 활성화 노샷 이상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을 모두 마쳤고, 시리얼 포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NT S0 슬래시 0 슬래시 0 주소 IP ADD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10.0.0.1 서브넷 마스크 30 255.255.255.252 시계가 있습니다. CLRA 64,000 활성화 노샷 자, 시리얼 포트 설정을 모두 마쳤고, 이제 여러분들은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쪽
지금 현재 여기서 이쪽에 네트워크 하나, 또이 라우터에서 PC2의 네트워크 하나, 또 R2 라우터와 PC3 쪽의 네트워크 하나, 총 3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립 라우팅을 하는데, 네트워크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참고로 하시고, 이어서 라우팅 립 ROU RIP V to 네트워크 any 170.30.0.0 any 170.60.0.0 any 10.0.0.0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업데이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세요. F0/0 엔터. 따라서 R2에 립 라우팅까지 맞추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핑 테스트를 해보는데, 왼쪽에 있는 PC에서 오른쪽으로 핑 테스트를 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PC에서 왼쪽으로 핑 테스트해도 됩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있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0을 클릭하시고 핑 테스트를 위해서 데스크탑, 다음 네 번째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PC2 주소 170.30.0.1 엔터. 그러면 TTL 하고 나오면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PC3로 핑 테스트 하겠습니다. PING 170.60.0.1 엔터. 역시 TTL이 나오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PC0에서 했고, 이번에는 PC1을 눌러서 두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서 PING 칸 띄우고 170.30.0.1 엔터. 처음보다 속도가 좀 반응 속도가 빠르지요. 다음 PC에서 PC3로 핑 테스트 PING 170.60.0.1 엔터. 역시 네 줄이 다 나오는 반응 결과가 완벽합니다. 창 닫고 이와 같이 이 문제를 풀고 PC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 두 번씩 네 번을 핑 테스트해서 동작 확인을 해보므로 해서 모의고사 공사를 풀어봤습니다.